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인데요. 일부 의원들이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선거 패배한 요인이 됐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기호 1번 윤호중 후보에게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우리 국민들 사이에 또 우리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조국 전 장관 문제는 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국가의 범죄 수사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있는 이 검찰총장이 인사에 개입한 이 부적절한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조국 전 장관의 모든 그 가족사와 일상사가 모두 다 정의롭고 또 이 국민들 눈에 보시기에 반드시 공정하였다. 라고만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법제도는 국민 앞에 보다 더 평등하게 적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어떤 균형과 형평이 무너졌다라는 것도 우리 사법제도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당은 그 당시에 대단히 많은 그 논란을 거듭한 끝에 이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키는데 노력을 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국민들 특히 20, 30대 청년층의 비난도 샀고 우리 당이 대단히 힘든 어려운 과정을 겪기도 했다. 그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1년 반 이전에 진행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난해 총선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의 평가와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사법개혁 또 검찰개혁의 이 과제를 하나하나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이 공정에 대한 공정에 대한 감각 그리고 균형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을 의심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이 절대 국민 여러분의 도덕 기준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당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국민들께 더욱더 우리 당의 공직자들이 모두 다 자세를 가다듬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